테슬라가 공개한 가격은 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인.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기습적으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주문 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2024년 전기차 시장은 정말 혼란의 카오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신형 모델 3가 생각보다 빠르게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이른바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신형 모델 3 구매 가이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이번 출시 가격과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 배경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테슬라의 가격 정책은 파격 그리고 또 파격 그 자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경부와 현기차의 이른바 카르텔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어택에 화답하는 제국의 반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파격적인 출시 가격 때문입니다. 자, 올 초에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죠. 시장 예상가가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이 되는 5,500만원 언더로만 나오면 좋겠다, 5,499만원에 출시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근데 환경부의 테슬라 이른바 저격 보조금 정책이 나오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었어요. 또 얼마 전에 유출된 정보들만 봐도 대부분 5,399만원 혹은 5,299만원에 출시가 될 거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 기습적으로 주문 페이지를 오픈하면서 테슬라가 공개한 가격은 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인 5,199만원입니다. 아, 이 가격은 솔직히 저는 예상을 못한 가격이고요. 저는 제일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5,299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으로 나왔어요. 전기차 보조금은 아직 나온 자료가 없어서 지금 실제로 여기 대상 지원 차종에 보시면 아직 테슬라 코리아의 모델3는 아마 행정 절차는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모델Y 보조금 수준이라고 감안을 해도 실 구매가가 4,900만원 정도 까지 나오거든요. 이 가격에 신형 모델 3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른바 대박이죠. 더 재미있는 건 3원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롱레인지 모델도 함께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테슬라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식 홈페이지고요. 자, 오늘 지금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인데 주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자, 주문하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모델 3 RWD 5,199만원, 그 다음에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도 5,999만원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21년 모델 3 롱레인지 대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격으로 나온 겁니다. 와, 그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고요. 또 지금 환율도 엄청나잖아요. 제가 오늘자 환율 보니까 1,350원 정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2021년도 모델 3 롱레인지 대란이 일어났을 때 환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1,100원 초반대 정도 했어요. 이 환율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른바 테슬라 입장에서만 보면 당시보다 20% 정도 차값을 싸게 파는 셈이에요. 말 그대로 수익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파격적 가격을 출시해서 국내 시장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참 좋기는 한데 이런 결정이 왜 나온 건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국내 보조금 영향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해 보조금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대놓고 깎을 거라 생각은 미처 못했겠죠. 아마 적지 않게 내부적으로 당황을 했을 거라고 짐작 가요. 자, 두 번째로 모델 Y RWD의 판매 부진입니다. 테슬라 모델 Y 3월 인도량을 보면 약 6,000대로 전체 수입차 중에서 1위를 단일 차종 기준이죠. 1위를 찍긴 했어요. 2위가 BMW의 520 모델인데 1,550대 정도를 판매하고 출고했다고 하니까 6,000대면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델 Y가 잘 팔리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걱정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뜯어보면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작년 모델 Y를 구매하고 인도를 받지 못한 이른바 대기 고객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라는 추정이 있었죠.
근데 2월 3월에 인도된 물량을 다 합쳐봐도 6,500대가 채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커뮤니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3월 말에 이미 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주문한 게 아니라 24년도에 주문을 신규로 넣은 고객 중에서 3월 말에 차를 이미 인도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 고객분들은 인도를 미루거나 혹은 이제 하이랜드가 나오는 가격을 보고 인도를 받겠다, 뭐 이런 약간 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취소하 하시는 고객들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대기 고객들의 취소 또는 하이랜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테슬라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대기 고객이 다 소진됐으니까 이제 쫄릴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 부진입니다. 불과 어제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전분기 인도량이 48만 4천 대인가 그랬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8만 6천 8백 대를 인도했다 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중국의 내수 수요 감소, 요즘 중국 전기차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방화 사건도 있었고, 또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등등해서 이제 1분기에는 악재가 많았다라고는 이제 변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월가의 그 평균 예측치였던 한 42만 대를 훨씬 밑도는 38만 6천 대 인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같은 날 5% 정도 바로 빠졌었어요. 헌데 믿었던 모델 Y의 판매가 환경부 보조금 사태로 예상보다 부진하다? 아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대한민국의 2024년 전기차 시장을 그냥 버릴까? 아마도 물량이 딸렸던 21년이나 22년 상황이었다면 국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을 그냥 패스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죠. 중국 상하이 팩토리 물량 소화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확실히 잡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 시간 관계상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영상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3의 실제 유지비, 그리고 보조금을 감안한 실구매 비용, 그리고 할부 시 월 예상 비용까지도 제가 하나씩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